2050년 되면은 지금 리튬 수요가 60배가 됩니다. 석유를 대체하는 거예요, 결국. 저도 갖고 있어서 재미를 네.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밸류체인을 이제 전부 갖고 있다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 저희 업계에서는 제일 값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 2차 전지 활용 분야가 우리가 주로 이제 자동차 쪽만 사실 생각하잖아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송 기계용,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킥보드, 뭐, 오토바이 뭐 이런 쪽, 전기 오토바이 이런 쪽만 생각하시는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모바일 기기 같은 데 이제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드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그, 이 리튬이온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또 산업들이 많이 발달할 텐데, 그거는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도 리튬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요처가 이제 단순하게 뭐 전기차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만 이 확장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제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몇 군데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이제 SNE라고 SNE 리서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네. 여기가 이제 30년에 한 5배 정도까지 늘어날 거다 예측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UBS에서 30년에 8배까지 늘어날 거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좀 보수입니다. EU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거는 2050년 되면은 지금 리튬 수요가 60배가 늘어날 거예요. 와. EU 쪽에서? 예, EU 와. 쪽에서.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와. 예, 리튬은 진짜 앞으로 귀한 자원입니다. 이게 석유를 대체하는 거예요, 결국. 예,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대에 처음에는 사실은 리튬 얘기는 별로 없었고요. 니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예, 처음에는 니켈 중요하다. 올 초만 해도 이제 다들 니켈 얘기를 했었지. 리튬은 NCM이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니까 리튬은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 기자분도 막 그렇게 기사 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리튬이 중요성이 부각된 게 사실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보면은 리튬이 이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요 그래프 보시면은 자명합니다. 이게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유즈 해서 니켈 보면 72%가 스테인리스 강 만드는 데 쓰이고요. 니켈의 72%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합금 만드는 데 12%가 쓰이고,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거는 6%밖에 안 돼요. 아, 별로 안 되네요.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맞이해서 니켈이 매년 한 3에서 4% 정도 증가할 거다, 수요가. 뭐 그러거든요. 아. 그리고 니켈 자체가 되게 지구상에 많이 이제 있는 원소입니다. 예, 원소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지구에서 이제 가장 그 흔한 금속은 철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철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잖아요. 내핵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아, 니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보면은 지금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 해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속이 아까 말씀드린 철이고, 두 번째가 알루미늄, 세 번째가 니켈이에요. 니켈은 원래부터 풍부한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에 전혀 사실은 문제가 없고, 리튬이 중요한 겁니다. 리튬이.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리튬이 벌써 이제 50.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e-bike, ESS, 그 다음에 IT 쪽에도 다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다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관계된 거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아까 앞에서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리튬이 부족해지죠. 예. 근데 뭐, 내년에 고점을 치고 빠진다. 그거 잘 박제해 놓으십시오. 아, 나중에 또 놀리게. 예. 사상 최초로 골드만삭스 놀리는 방송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뭐, 보수적으로 본 데가 30년에 5배, 8배고, 예. EU 같은 경우에는 50년에 60배라고 예, 지금 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확실히 이 리튬 관련해서 뭐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예. 그렇다면 좀 이렇게 광물 확보부터 이건 핵심 뭐 소재까지 이렇게 생산 가능한 이 밸류체인 2차전지 예. 관련 업체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첫 번째는 포스코 그룹이죠. 포스코 그룹이 제일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웅브레 모이루트의 그 리튬, 아르헨티나 웅브레 모이루트의 그 염호를 확보해서 거기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그걸 뭐 일일이 좀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네. 예. 그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고. 그리고 저희도 조금 거두고 있습니다. 금량이. 예. 네. 예.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 회장님이 이제 그 우리 금량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가자 해서 이제 실린디컬 배터리 이노베이터.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이자 해갖고 네. 이제 원통형, 실린더컬이 이제 원통형이라는 얘기거든요. 원통형으로 해서 이제 소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배터리 만들고 그다음에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이제 일관 라인을 이제 만드는 걸 우리도 한번 이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2차 전지는 이 광물 의존성을 이거를 제하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예. 광물 있는 놈이 리튬 그 광석을 이 리튬 광산을 갖고 있다든지 리튬 염호를 갖고 있다든지 이게 이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 갖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와 이제 이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 이제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 가장 그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도 이제 그런 영향이고,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지만 에코프로는 올해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갖고 있어서 재미를 네. 많이 보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예, 예. 에코프로도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 밸류체인 관련해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했던 게 그동안 여의도에서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부각되면서 올해 주가가 아주 좀 좋았던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저희 이제 금량도 그 뭐 리튬 광산 관련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리튬 광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올랐던 것도 물론 뭐 그 그거 가서 이제 저희가 조사해보고 파보고 나오는데 4년 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뭐 실제로 시장에서 매출로 이렇게 이제 실현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그런 단순히 기대감만 갖고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 리튬의 이제 실제 광산을 소유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그 시장의 평가 이제 뭐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이제 포스코홀딩스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네. 요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지배 구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옛날에 포스코 철강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장사고, 포스코 건설 비상장 이런 건 뭐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사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60%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아마 시총이 한 15조 정도 될 거예요. 그 15조 60%면은 한, 10분의 60분, 9조 정도 되는 정도. 예, 예. 그 가치만 해도 사실은 이제 한 포스코 홀딩스 시총이 지금 뭐 22조, 23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 가치만 해도 사실 9조면은 이제 무시할 수준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웅브레 모이루트 그 염호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 이제 100% 비상장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리튬 정제 사업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 라고 한 그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보죠. 유일한 겁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필바라는 회사가 원래 호주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선두 업체고요. 그 필바라는 회사가 18%의 지분을 갖고 있고 포스코가 홀딩스가 82%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인데 이게 공장이 광양이 있어요. 내년 10월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10월에 완공되면은 호주의 필바라에서 이제 그 리튬 광석, 스프듀민이라고 저희 현업에서는 보통 부르거든요. 그 스프듀민 광석을 광양으로 보내면 거기서 정제해갖고 이제 수산 리튬이나 탄산 리튬 만드는. 그래서 이제 바로 양극재로 가서 배터리가 되는. 아. IRA에 그대로 이제 부합하는, 그걸 충족하는 이제 형태로 이제 최초로 시작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년 10월부터니까. 이게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조금씩 좀 움직임이 있는 게 이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HY 클린 메탈 이제 HY가 이제 화유 코발트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아. 예, 예, 중국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하고 같이 또
조인트 벤처가 이제 포스코가 65, 화이코발트가 35에서 이제 만든 이 회사가 폐배터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있는데 이제 PLSC라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폴란드에 있는 폐배터리 하는 회사. 그래서 이 밸류체인을 이제 전부 갖고 있다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 이게 IRA 관련해서 포스코닝스를 하고 이게 인연을 안 맺으면 IRA 법안은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포스코닉스가 저희 업계에서는 제일 값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진짜. 요 밑에 이제 아르헨티나 2단계 투자승인 뭐 광성이 있죠. 요 자료는 이제 제가 그 포스코홀딩스 IR 자료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이제 한번 뭐 관심 있으실 때 한번 들어가셔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도움 되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형태가 이제 보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이제 97%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리튬 관련된 회사예요. 이게 뭐냐면, 남미 쪽에서 이제 탄산 리튬 중에서 이제 그레이드가 낮은 거. 그러니까 전기차로 쓰려면은 이제 리튬 그 순도가 99%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뭐 한 90%급에 이제 그런 거를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요거는 공장이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제 컨버전해서 전기차용 수산화 리튬 99%짜리를 만들어 갖고 이제 납품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최근에 아마 영업이익률이 한 30%까지 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에코프로가 51%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정부채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IRA 관련해갖고 뭐 할 때, 중국 때문에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채 다 중국 거 썼는데 우리 IRA 법안의 혜택을 못 받고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채 회사를 벌써 만들어갖고, 올해부터 생산하고 있었어요, 에코프로에서. 그 다음에 이 전구체 라인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IRA 어차피 대응하려면은 전구체를 국내에서 다 만들어야 되니까, 다 만들려고 지금 포항에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렇고, 이게 아마 내년에 저기 상장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에코프로 저기 머티리얼스가.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요거는 잘 아실 거고, 요거를 이제 46% 갖고 있고, 여기서, 요 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60% 지분 갖고 있는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NC의 양극재 전용으로 만든 회사인데, 60%를 이제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고, 나머지 40%를 삼성 SDI가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양극재 만든 회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중견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 SDI에서 이제 을로 이렇게 이제 주문 주면은 받아갖고 납품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갑을 관계를 그런 형태로 보통 생각하실 텐데 네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지분율만 봐도 에코프로 BM 60이고 삼성이 40이잖아요. 대삼성 그룹이 이제 일개 중견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것도 이제 사실은 좀 그런데 그거를 지분율을 40%밖에 안 갖고 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안 그러면 배터리 못 만드니까. 그렇죠. 예. 이 에코프로의 NC의 양극재, 이제, 그, 젠6 같은 고기가 니켈 92%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런 훌륭한 양극재가 없으면 절대 훌륭한 배터리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 갖고, 삼성 SDI가 자존심을 구기고, 에코프로 BM하고 6대4로 합작사를 만든 게 에코프로 EM이고, 이게 이제, 최근에 아마 11월 초에 이게 이제 포항에서 이 공장 9만 톤짜리인가 하여튼 이제 단일 공장으로 뭐 제일 크다는 공장을 만들어갖고 이제 테이프 커팅식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파나소닉 쪽에서 지금 이제 NC의 양극재로 해갖고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제 일본의 양극재 회사가 있는데 원래는 그 회사가 NCA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NCA 쪽에 양극재 기술을 막 개발해갖고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이제 기술력을 넘어선 게 2020년, 21년 이 무렵이고 지금은 완전 전세가 역전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이제 미국산 이 롱레인지 모델에는 파나소닉의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양극재가 들어가 있는 파나소닉의 그 NCA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그거 아마 조만간에 밀어내고. 아, 근데 방금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 기사가 나왔어요. 예. 파나소닉 비중 줄이고, 뭐 LG, 엔솔이, 삼성 SDI 비중 줄인다고. 그겁니다. 그 목적일 겁니다, 이게. 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EM에서 이제 같이 조인트 벤치한 여기서 NC 양극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SDI가 운통용으로 4680을 만들어갖고 테슬라에 납품하고 파나소닉은 밀어내고 이런 형태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저희가 봐서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지금 이제 그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제 닛산, 혼다 이런 이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원래 파나소닉하고 거래한 게 하던 애들인데 맞아요. 네. 파나소닉을 다 버리고 지금 LG한테 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나소닉의 기술력이 영 개판이라는 얘기거든요. 형편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테슬라는 일본 회사도 아닌데 뭐 일본 애들도 안 쓰는 배터리를 왜 테슬라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국산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걔들을 맞춰줄 수 있는 이제 이 4680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의 세밖에 없어요, 현재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형태로 대체될 거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또 성장 잠재력이 또 어마무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밑에 이제 에코프로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냐면은 이제 해외 양극재 사업을 하는데, 요런 구조, 에코프로 홀딩 컴퍼니가 갖고 있는 이 구조를 유럽에도 똑같이 만들 거고요. 미국에도 똑같이 만들 겁니다. 그 만들 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에코프로 글로벌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의 손자회사가 되고 에코프로 BM의 자회사가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CNG가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회사고요. 예. 에코프로 AP가 이제 이거 할 때 산소 질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 질소를 만드는 회사. 이런 형태로 이제 밸류체인이 다 형성이 돼 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리튬 광산이나 리튬 염호가 없다는 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